통화를 안 시켜줘. 첫 번째 직업은 캡틴입니다. 야, 딘! 캡틴은 소환수와 주요 스킬에 코믹한 요소들이 많았는데요. 코믹한 요소들이 많았지. 전함을 지휘하는 함장의 컨셉을 더욱 강화하고자 소환수들과 주력기 컨셉을 대폭 수정하였습니다. 전투 측면에서는 전투 기여도가 높은 소환수와 관련된 요소들이 많이 변경되었습니다. 와, 배틀십 본반은 확률 요소를 제거하고 설치된 위치에 포격을 유도할 수 있는 사인 오브 본바드 스킬을 추가하여 조작성을 높였습니다. 또 옥타 쿼터 덱에는 보스 우선 타격 기능을 추가하고 서먼 크루는 상태 이상을 막아주는 기능 외에도 사냥과 보스전에서 보조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성능을 향상시켰습니다. 마지막으로 언위어링 넥타에는 소환수의 공격 주기와 공격력을 강화하는 기능을 추가하여 하이퍼 액티브 스킬에 걸맞는 전투 보조 기능을 추가하였습니다. 그 밖에 잦은 빈도로 키를 입력해야 했던 퀵 드로우를 패시브로 변경하여 퀵 드로우 패시브와 좋아. 이어서 사용되는 스킬들을 강화하도록 변경하였으며 인피 블릿 패시브와 전함 노틸러스 버프 효과 패시브화를 진행. 자, 쇼케이스 모험가 리메이크 캡틴. 자, 캡틴 쇼케이스를 보면 소환수, 퀵 드로우, 퍼실레이드. 그 외에 이제요 하이퍼 스킬까지 전부 다 개편을 해줬어요. 하지만 하나 빼먹은 게 있는 것 같아요. 자, 아까 시청자분이 한번 말해 주셨는데 그는 바로 그 주인공은 하이퍼 스킬 스트레인지 봄. 자, 이게 어떤 스킬이냐면 이제 사용하면은 이렇게 공중에서 이렇게 폭탄 떨어지고 이렇게 사용하는 이제 방역 스킬이에요. 근데 이게 좀 아쉬운 점이 뭐냐면은 후방하고 하단 공격 범위가 전혀 없어요. 근데 이게 또 이제요 점프하면서 사용할 수도 없어요. 점샷도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약간 부실한 상단하고 이제 앞에 전방만 때리는데 점샷도 안 돼서 이제 사용하기도 조금 살짝 불편하다. 또 이제 사냥에서는 이제 1층에서 이렇게 딱 보통 사용하고 이렇게 사용하는 스킬입니다. 이 스트레인지 뽐을 하나 빼먹은 것 같아요. 보니까. 네. 나머지 부분 다 잘해주셨는데 이제 스트레인지 뽐. 개인적으로 이제 사냥에서 좀 더 부드럽게 사용하려면 후방하고 하단 범위도 좀 있어야 한다. 그다음 좀 더 이제요 편하게 사용하고 싶으면 점샷도 가능하게 해주면은 어떨까도 싶어요. 후방 하단 범위와 점샷 가능. 이거 두 개를 좀 더 신경 써주면은 혹시라도 이제 테스업에 이제 모험가 나올 때 추가해주면은 좋을 것 같다고도 생각합니다. 자, 이렇게 스트레인지 봄. 시청자분이 한번 이야기해 주셨네요. 테스업에 이제 추가로 나올 때 이 스킬까지 이제 범위나 이제 이런 거 혹시라도 점샷이 된다면 좋을 것 같고 좀 이제 최소한 범위만으로라도 이렇게 개편이 된다면 좋겠습니다. 자, 캡틴 개편이 필요한 부분, 쇼케이스 때 하나 빠진 하이퍼 스킬 스트레인지 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봤습니다. 자, 이거 스트레인지 봄 이야기해 주신 시청자분께 감사드립니다. 자, 방송 이렇게 매일 하고 영상도 이제 하나씩 이제 하루에 하나씩 업로드 하고 있으니까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해주시고 많이 많이 놀러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